왜 의대 가려고 했어요? 이거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. 왜 의대를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유가 몇개 있어요. 첫 번째로는 남들 다 가니까 약간 고등학생 때는 그 몰라요. 얼마나 세계가 넓고 좋은 직업이 많고 이런 걸 몰라요. 그래서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이제 직업 선택한단 말이에요. 그중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게 뉴하트랑 브레인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었어요.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다 의대를 말했어요. 그래서 의대를 꿈꿔 돈도 괜찮게 번대. 그래서 왔는데 그렇게 자기 뭐 일부를 좀 포기를 해야 버는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래서 의대 말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서울대학교 수리통계학과를 다 꿈꿨어요.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 연대수학과가 아마도 높았을걸요, 엄청? 연대수학과, 서울대 수리통계학과 유행이었는데, 서울대 수리통계학과 간제 친구가 전교 1등이었는데,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수리학과를 쓸 점수도 안 됐고, 그 친구가 가는 걸 보고, 아, 나는 가면 안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걘 너무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. 근데 주제를 안 거죠. 저는 그리고 공대는 안 가려 했어요. 왜냐면 전 머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, 치과의사 꿈인데, 치과의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치과의사 좋습니다. 제가 훈련소 시절에 치과의사 선생님을 많이 만났어요. 세분 만났는데, 서울대 치과 선생님 두 분이랑 강릉대 치과 선생님 만났어요. 네, 읍박이랑 치박이 한박이라고 하죠. 치박이 세 분이랑 형들인데, 치박이 형세 명이랑 읍박이 네 명, 다섯 명, 한박이가 한세 명이었는데, 치박이 형들은 진짜 달라. 얼마나 다르냐면은, 무조건 밥 먹고 치실을 써. 아, 지금 그거 물은 게 아니지. 치대 좋냐고? 치과사 좋냐고? 치실 물어본 게 아니구나. 아, 치과사 좋아요. 다시 태어나도 의대 들어갈 거. 그거는 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선생님, 의대에 있을 때 선배들이 많이 괴롭혔나요? 아니요. 아, 무슨 소리를 하세요? 저 선배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제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형 중에 몇 분이 있어요. 정말 친한 소수의 형들이랑 정말 잘해주신 형들이 있고, 당연히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었죠. 사람, 인간관계는 어디 가나 그런 거네요. 준거 없이 미운 사람 있고, 준거 없이 좋은 사람 있고. 이제 뭐 학생이 아니라서 교수님이 저 유튜브 하는 거 알든 말든 상관없어요. 학생이면 좀 그럴 텐데, 학생 아닌데 뭐 어때요? 저도 똑같은 의사인데? 나도 의사인데? 1월 1일에 뭐할 거냐고요? 자,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1월 1일, 그리고 1월 2일 아침 9시까지 근무합니다. 놀랍게도 여러분들, 의사인 제 동기들 다 근무합니다. 여러분들, 의사 되면은 1월 1일에 다 근무해요. 다 근무합니다. 쉬는 사람 없어요. 그, 제 동기들이 제거 크리스마스 이브 영상 보고 그렇게 쾌감을 느꼈대요. 왜냐? 얘는 일을 편하게 할줄 알았는데, 얘도 밤에 근무하는 거 보고,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근무하는 거 보고, 너무 행복했대. 얘도 근무하는구나. 그렇게 사람들이 못됐습니다. 계속 밥 먹어야 되는데 밥안 먹고 있네? 밥 시켜야겠다. 밥좀 먹을게요, 여러분. 메뉴 추천 좀 해주세요. 배달의 민족 시킬 건데. 뭐 먹지? 햄버거 먹어야지. 제육볶음? 제육볶음 먹을까? 제육볶음 어제 먹었어. 햄버거 먹을까요? 햄버거? 왜 물어 먹으냐고요? 야구르라고. 야구르죠, 여러분. 야구르. 진짜. 야구르죠. 야구랐으면은 전 성공한 거예요. 라이브 했는데 야구랐다? 아우, 너무 좋지. 오늘 한껏 기분 좋죠.